어떤 문제인가? 들어와 있는데? 쟤왜 마이크를 꺼놨대?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어.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떨어진 줄 알았네, 씨. 제가 함께합니다. 1부터 10으로 표현하자면 10 정도로 왔나요? 아닌데.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거기 있어봐. 오, 나 어떻게 올렸어? 잠깐만. 저기 나타났어요. 거기 있어봐. 여기 안 되네. 아, 왜 안 되지? 아, 얘가 밑에 있어서 안 되는구나. 정말 정말 기분 좋아요. 뭐 활성화 시켜볼까? 알았어요. 제가 곁에 있어요. 공격력을 높여요. 워핑창. 아직 곁에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왜 안 돼? 이거 연습을 해봐야겠다. 제가 왔어요. 다들 비키세요. 메이가 가요. 봐봐. 봐봐. 제가 함께합니다. 아씨, 아, 좀 헷갈린다, 이거. 설정을 다 바꿔서 연습하는 중인데. 안 되네. 치유의 물결, 가동. 안 돼, 안 돼. 어려워. 거기 있어봐봐. 거기 있어봐봐. 잠깐만. 아,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애들? 안 해, 안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설정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
왜 막 할랜다. 다시 해보자. 강화조. 네가 한 거야 그거. 네가 풀어야 돼. 놔봐. 뭐야? 나 튕겼는데? 졸리다. 막판 하고 가야겠다. 아우 피곤하다. 싸우리도 자러 갔나? 잘 잡힌다. 뭘 또 자? 오늘 잔 적이 없는데.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팀볼을 들어가지 말아야지. 팀볼 어때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임무가 시작. 적을 공격해. 부닥거릴 시간은 없을 것. 의사 선생,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해. 베르비온, 머리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캬! 캬! 오. 설마 왜 이렇게 많아? 3, 2, 1. 아까도 3일러도 많이 했어요. 공격 시스템 향상. 자유비행 개시. 제가 곧 살펴드리죠. 이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가요? 치료가 필요해. 이상기. 치유의 물결, 가득. 전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대구하고 있어. 공격 개시. 제거할까요? 죽었다. 잔인하게 떨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죽질 않는데 저거?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 아, 설정 안 바꿨어. 절 믿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맙군 의사야. 힘이 생겼네. 계속 밀어붙여요. 어디가 아파? 6시 반에 적출이야. 전 소중하니까요. 속도 증가. 제가 잡혀 있어요. 화력에 집중하세요. 엄청난 힘이군요. 좀
났네요. 파멸의 일격! 제가 그 세계를 찾아. 죽지 않아요. 뭐 하냐? 너 장난하냐? 똥을 싸네, 똥을 싸지. 아, 겁나 웃겨. 두피 복제 왜 했냐, 그따구로 할 거면. 아, 빵 터졌네, 아. 질서를 회복할 거예요. 아, 혹시나 했다. 살짝 기대했어. 역시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지. 아, 알람 안 떴어? 알았어. 다른 애를 복제했어야지. 할 줄 아는 거 복제해. 그 에임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요? 한 줄 장난 없는데. 킬러가 세 명이다. 이건 못 이겨. 딜러가 없어, 딜러가. 딜러가 없어, 딜러가. 딜러가 없다, 야. 딜러나 탱이 없구나. 아주 그냥 쓰레기들이네. 아, 나 안 해.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 내일 할 거야. 우리 세계는 순간이 갇혀 있어요. 짜증나. 이제 괜찮아졌어? 설정이 잘못돼 있더라고 완전히. 그냥 못하는 대박. 완전 좋다. 아, 많이 좋아졌어. 아, 다행이다. 아, 어제부터 안 좋았던 게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였네. 내 의지에 굴복하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씨, 나 완전 잘못 눌렀네. 설정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에이, 나 우리 마을 갈래. 혈어불라. 때려쳐. 옵지 때려쳐. 구려. 스파이. 미안해. 내가 나도 모르게 벽을 쳐버려가지고. 스파이 주제.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깜짝 놀랐어, 벽 치고. 아, 웃겨.
아, 토막살인이라니. 힐링하러 갈 거야. 다시 내일 다 같이 하자. 아, 멘탈 바사삭. 아우, 그러네. 그래, 그나마 한 판만 해서 다행이지. 그리고 저거 자유경쟁이었어? 괜찮아? 우리 마을 한번 가볼까? 어딨지? 어딨지? 아, 스팀. 스팀을 켜야지. 스팀. 쟤는 디코 왜 소리를 꺼놨대? 저거 밑에 마이크 음소거 제거하면 되는데 바보 아니야? 저걸 몰라서 못하다니. 멍청이래요. 그래. 만난 거 사줄게. 너 테러하면 쫓겨난다. 아, 저 표시가 친구가 하고 있다는 뜻이구만. 한 시간만 할까? 우리 마을 재건해야지. 알았죠. 그래. 아, 한우? 한우는 좀, 한우는 너무 비싼데? 한우는 너무 비싼데? 디코가 바로 들리지. 우리 건빵이 코 고는 소리 들려? 아무거나 먹지 뭐. 두 개 다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 나한테만 들리는구나, 건빵이 코 고는 소리가. 내 이어폰으로, 이게 마이크 타고 이어폰을 들려, 나는. 오랜만에 왔다, 우리 집. 그게 뭔 소리야? 외국 범죄자를 랍스타 줬대? 아, 이거 옵체하다가 이거 오면 마우스가 적응이 안 돼. 너무 빨리 돌아가. 나 집 다시 지을까 생각 중이야.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지? 아, 옛날에 랍스타가 쌌구나. 아, 진짜 노예들한테 줬대? 와, 대박. 아비오! 그래픽 게임 건물 파괴 키고 부셔. 부셔. 그러네? 화면 검은색만 나오네? 아, 몰랐어. 나 혼자 게임 즐기고 있었는데? 아, 멍청이네. 아, 미안. 나만 놀고 있어. 아, 나 너무 웃겨. 아, 미안. 아, 웃겨 죽는다, 나. 아, 개 웃겨. 이거를 아, 그랬구나. 나 혼자 놀고 있었어. 이거를 집을 뒤쪽으로 좀 더 짓는 거야. 지금 집을
새로 지어야겠어. 2층 집을. 완벽하게 새로 지어보자. 자, 가봅시다. 깔끔하게 집을 지어볼까? 아이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살짝 높게 지어볼까? 족장 집은 좀 커야지, 아무래도. 아, 이렇게 하면 저 집이랑 너무 부딪히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다시. 재료? 저기 나무 조금 있네. 뒤에 거 부셔오면 될 것 같아. 아, 이쪽을 집을 먼저 부셔야 되는데. 아, 그냥 내비둘까? 아, 근데 이 집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집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냥 내비둘까? 너무 귀찮다. 다시 할라니까. 불도 못 될 것 같다고? 아, 안 되겠다. 그냥 내비두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자. 집을 지어. 내리두자. 귀찮고랑 뭘 집을 짓냐. 아유,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네. 외롭다. 아, 저기 토끼 미친데 이때 왔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짓고 싶은데. 괜찮은데 없나? 이번엔 여기로 지어볼까? 아니, 그러면 넌 바로 쫓겨나. 어, 고우님 들어온다. 내 방으로 들어오겠지? 아닌가? 여기 안 오나? 이럴 줄 알고 기대했던. 이리로 안 오시네? 아름다움이라니, 여긴 그런 지저분한 거 안 돼! 게임 소리 너무 안 큰가? 여기 뒤편이 넓어서 여기를 뭘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이쪽부터 다시 지을까? 아주 살짝 커? 조금만 더 줄여볼까?
잠깐만. 이만큼 줄이면 되려나? 아, 저거 내가 좀 웃어달라고 해놓은 거야. 남들이 너무 조용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무서워. 가끔 타이밍 좋게 웃어. 그럼 되게 웃겨. 오늘 나 혼잔데 뭐하지? 아, 집을 다시 지을까? 언제 다시 짓지 이거? 아, 다시 짓는 것도 짜증나는데? 아마 타이밍 좋게 비웃었대. 아, 웃겨. 여기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조금 더 집을 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옮기는 거 있으면 좋겠다. 집 옮기는 거. 위치. 이게 뷰가 이쁘단 말이지.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더 이쁠 것 같은데. 부모님이다. 부모님 하이. 오랜만. 역시 내 방으로 오셨네. 노예분이 오셨다니. 지금 고민 중. 지금 이게 부모님 집이고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고 이쪽으로 조금 뒤로 더 오면 좋을 것 같아. 이 바위를 중심으로 집을 조금 뒤로 보내면 더 깔끔할 듯? 살짝 좀 더 집을 높여야겠어. 뷰를 더 잘 볼 수 있게. 겁나 크게 지을까. 이 정도? 이 정도? 아닌데? 헷갈린다 위치가. 이 정도?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숨 뭉쳐. 맘에 안 들어. 아,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그랬나?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이쪽에도 나무가 없어. 지금 우리 나무가 없어.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우, 추워.
우리 토끼 보러 갈까? 토끼야 엄마 왔다. 아우 추워. 밤비는 추워. 오늘 다른 분 안 올려나? 자연 파괴가 너무 심각해. 밥도 없다. 아, 어디 집 지을 데 없나? 아. 아, 맞아. 나무 없으면 홍수 나지. 얼어죽기 딱 좋은 날씨야. 우리 토깽이랑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이. 트와 트와. 어, 이거 ASMR 아니야? 빗소리? 거기에다 장작까지? 그런 거 없지. 우리는 계속 밤새. 어, 비 엄청 많이 와. 태풍이다. 태풍이야, 태풍. 우리 낮으로 바꿀까요? 추워서 아무것도 못해. 나 노동청 신고가. 나 떨고 있니? 덜덜덜덜 덜덜덜덜. 안 바꿔주는데? 낮으로 안 바꿔주는데? 나 죽겠다. 아, 고기가 다 썩었어. 물 좀 먹어야겠다. 캐리 벌 세우고 있대. 어, 저분이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오신다, 오신다. 보니? 보니 어디 갔어요? 아닌가? 나 추운데. 추워요. 저분이 나를 얼려 죽일 셈인데? 어, 얼어 죽는다. 안 되겠다. 저분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아. 지금 너무 심취해 계신 것 같아. 저분도 밤새 건물 짓는데 심취해 있어. 그냥 낮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듯? 우리 토끼 겁나 많지? 나 토끼 엄청 많이 키웠지? 어, 가스 무한이야. 저번에도 물어보지 않았어? 완전 좋아, 가스 무한이라서. 토끼 많지? 근데 여기 토끼 여기도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네? 어디 갔지? 어? 뭐가 아니지? 아, 그래? 그 저번에 누가 물어봤지? 이거 아직도 불타고 있잖아? 어, 만약에 가스 이걸 넣는 거였다면 진짜 욕 나오지. 쌍욕 박아야지.
여기다 집을 다시 지어야겠다. 여기야 여기. 옛날에 지어놓은 여기. 여기다 다시 짓자. 애들 왔나 보다. 어? 원큐니 뭐야? 담배 피다가 라이터 가스 와서 빡친데. 너무 웃겨. 와, 런크님 1시간 반이나 걸렸어. 댐벼라 이놈들아. 댐벼라. 에이, 나 놀러 갈래. 아, 저분 3층 집 짓고 있어. 짓어야지. 난 새로운 집을 또 지어야겠다. 이번엔 여기다 집을 짓는 거야. 어, 저기도 또 있네. 이거 누가 지어놨지? 아파트, 아파트 건설하래. 아유, 여기 아늑하다. 아이고, 아늑하다. 어, 새로운 사람이 많은데? 으쌰! 5층짜리로? 5층은 너무 올라가기 벅차지 않을까?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어. 어, 여기에 집이 없으니까 여기다 집을 지어볼까? 어, 아, 맞다. 깜빡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들 많이 왔네. 집을 여기다 지어볼까? 이번 집은 이쪽. 이쪽 괜찮은데, 이쪽. 옆에. 여기서 불빛 보이겠지? 어, 바꿨어. 새로 고침하면은 바뀌어 있을걸? 이번 집은 이쪽이야. 느낌이 좋아. 자, 별이 건설 갑니다. 어, 무지개 떴다.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보면 보이겠지? 이게 아, 이겼어? 어? 진짜? 나 포레스트로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했는데? 희한하네. 어, 뭐야, 내 집 어디 갔어? 아, 이제 바뀌었어? 아니면 여기? 아, 언덕이 있어야 돼. 족장집은 언덕이 있어야 있고.
이거를 얘를 없애버려야겠다. 어, 내 토끼 누가 가져갈라. 맞다, 우리 집 지키고 있어야 돼. 내 토끼 옮길 때까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우리 토끼 건들면 아주 그냥 모가지를 댕강댕강, 손모가지를 그냥 아주 그냥. 그럴까? 초롱성으로 막 건설할까? 어? 뭔 소리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지을 수 있을까? 집을. 여기는 너무 낮아서 안 될 것 같고. 그게 뭐야? 땅은 못 파, 이거. 그냥 이대로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다도 있고 딱 좋은데. 여기가 우리 집 맨 끝자락에다 짓는 거야. 이거를 지으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돼. 기준선. 기준! 이 기준을 누구로 잡을까? 기준은 기준은 얘로 잡는 거야. 자, 네가 기준이야. 여기서 직진으로 뛰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자, 기준. 그다음에 노예도 있고. 크흠. 우리 기준 어디 있어? 기준. 진짜. 기준 잡고 뛰어. 왔어? 어, 잠깐만, 나 지금 바쁘거든? 한 칸, 두 칸. 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두 칸밖에 안 돼. 족장 집은 커야 돼. 뷰가 아주 좋아야 된다고? 좋으려나? 아리송하네 이거.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그냥 짓지 말자. 아, 귀찮아. 마냥 귀찮다. 아, 다시 짓고 싶은데. 누가 문 안 열었지? 여기만 해봐. 누가 여기다 모닥불 해놨냐? 해놓고. 뭔 놈이야!
안녕. 아, 언니 나무 자르고 있나 보네. 나 어디서 하지? 아, 이거 뭐 나무가 없으니 뭔 살 곳이 없구만. 저쪽에도 나무가 하나도 없네. 여기 봐봐. 여기도 나무가 없어. 와, 대박. 나무가 없어. 와, 다 벌목해놨어. 집 짓고 노실 분은 집 지으세요. 작년에 봤어요. 130일째 살고 있다 여기서. 아뇨. 하드 서바이벌 하나 만들까? 어디 높은 곳에서 살까? 어디 높은 데 없을까? 한 시간 반이 지났어요, 원키님. 한 시간 반이 지났다고. 어, 지금 12시야. 원큐님 잘 시간이잖아. 12시 반이라고. 아, 다시 새 집 짓고 싶다. 아, 영통이야. 와. 아, 난 영통 해본 적 없는데 부럽다. 예체 내보내. 죽여버려, 씨. 내가 이거 해놨는데, 씨. 썩을놈, 씨. 이참에 학장에? 아, 어디로 가지? 아, 근데 여기가 내가 지금. 아니, 이 모든 영토는 다 내 거야. 근데 여기를 우리 집 중심으로 사람들이 싹 다 지어놔가지고 이뻐.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여기 밤에 보면 엄청 예뻐요. 어, 지금 나무가 좀 자라긴 했는데 저거 베버리면 여기 엄청 이뻐 뷰가. 어, 저 멀리 바다도 보인다. 밤에는 여기 카페뷰야. 카페뷰 아주 이뻐요. 부모님이 열심히 집 짓고 있는데? 세금이래. 아, 뭐, 어떡하지? 여기 이제 나무도 없고 여기 집 짓기가 너무 힘든데? 아하, 뭐 곤란한데? 곤란하다, 곤란해. 새 집을 짓고 싶다. 원큐님, 내가 다시 실버 만들었어요. 나 다시 실버야. 그냥 노숙할까? 누가 저기에 저거 다 빠뜨려놨냐? 아, 물 되게 깨끗하고 좋다. 거북이 안녕. 어? 비행기 왜 더 매장되어 있냐고? 이... 아, 저거 몰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자, 걸리기만 해봐아주 그냥. 누군지 걸리기만 해봐아주 그냥. 아니, 내가 이거
진짜 실수야 실수. 아 원래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죽었길래. 아 그냥 이렇게 손을 딱 했는데 칼이 칼춤 췄네. 아 실수야 칼춤이야 실수. 아우 실수 실수. 아임 소세지. 저장 한번 할까? 말 잘못하면. 이게 내가 다 똥손이라 그래. 나도 모르게. 다들 어디 갔지? 다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새 집 지을 때 어디 있을까? 새 집. 어 깜짝이야.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누가 이상한 숨소리 냈어? 우리 집. 오지마 우리 집. 우리 집 문 잠가 놓을 거야. 친해지는 사람한테만 열어줄 거야. 누가 다 훔쳐갔네. 아닌가? 아 있구나. 잘못 봤네. 깜짝 놀랐네. 저쪽은 나무 캐러 갔나 보다. 집을 이전하고 싶어. 질렸어요 저 집에. 저 집에 질렸어. 새 집을 짓고 싶어. 아 여기 너무 좁아. 근데 토끼를 데리고 이사하려면 멀리 못 가는데. 어 여기 나무 많다. 벌목하자. 근데 여기선 뷰가 안 보이네. 여기선 뷰가 안 보여. 아쉬운데? 오늘도 땅만 보다 가겠는데? 아, 이렇게 오늘도 땅만 보고 가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하, 좋은 곳 없을까?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쪽이 집이 없어서? 칸이냐.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네 칸이나 되네. 아, 이거 너무 크다. 다시. 이쪽까지가 세 칸이네. 기준. 얘가 기준.
얘는 지워. 저쪽 벌목하자. 됐어. 이제 위치는 정했어요. 어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너무 많은데? 하나, 너무 칸, 두 칸, 세 칸. 어, 네 칸이나 되네? 아,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많은데? 나무 몇 개 필요하지? 64개. 나무 64개. 이거 좀 너무 많지? 너무 크지, 이거? 지금 일자가 맞아? 일자인가? 한 칸, 두 칸, 세 칸. 얘 기준. 내 칸은 너무 많아서 안 돼. 다시, 다시. 완벽하게 짓고 싶단 말이지. 삐딱한데? 집이 좀 삐딱하지 않아? 이렇게 삐딱해 보이지? 내 착각인가? 삐딱해 보여요? 일자로 하고 싶은데. 저지. 어. 감사. 감사. 지어야지. 새 집 지어야지. 여기. 아, 진짜, 이제. 새 집을 짓자, 새 집 짓자.
여러분이 도와준다. 몇 개 차이 안 나잖아, 나무 개수가. 어? 삐딱하잖아? 삐딱. 아, 삐딱이요. 망했어. 망했어. 아, 망했어. 다시 해야 돼. 별아. 귀엽지? 별이 귀엽지? 아, 이거 지우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지워버리셨네? 기준인데. 아이, 맘에 안 들어. 아, 어렵다. 아, 씨, 제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 집 도와줄까요? 내 집 포기.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사람이 그냥 가진 거에 대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잡고 있대. 아, 우리 집 토끼 너무 집 좁은데.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아, 근데 너무 졸리다. 게임 소리 이거 안 커? 피나 한잔 즐겨야겠다. 아, 다른 집은 무슨. 에휴, 포기하자. 아 그래? 다행이다. 텍사스 전기초 살인사건. 아, 원큐님은 갔나보다. 오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해야지. 아, 졸려. 뭐 먹어야지. 저장하고. 아, 졸려. 옥체하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떨어지네. 어떻게 하면 집을 예쁘게 지을까? 하드에도 집 지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깔끔하고 예쁜데. 뭘 하면 좋을까? 저기 뭐 저기 SOS 쓰고 있어 저분. 겁나 웃겨. 이쪽에 돌길 깔았던 거 내가 없앴구나. 근데 이쪽은 집이 보이지가 않아서. 맨 뒤로 갈까? 더 뒤로 갈까? 아니 뭐 보여야지 이거 원씨. 개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를 기준으로. 내 오늘 뭐 하나 짓고 간다. 이게 안 보여. 이거 몇 칸이지? 이거 안 삐뚤어. 하나, 둘, 셋, 넷. 지울까? 이대로? 완전 크지? 하나, 둘. 우리 집을 보면 알겠구나. 하나, 둘, 둘, 둘의 반인가 보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어? 생각보다 안 크네? 뭔가 일자로 지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모, 삐뚤지? 분명히 일자로 지은 것 같은데 내 희한하네. 일자로 지은 줄 알았는데 저쪽 보고 있어. 겁나 웃겨.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달렸는데 왜 저쪽으로 달렸지? 아 이거 완벽하게 일자인데 아깝다. 완벽하게 일자였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희한하네. 자, 여기서부터 일자로 뛰는 거야 이번에는. 엄마! 아우씨 진짜 놀랬다. 나 개놀람. 진짜. 하나,
1장 것 같은데? 아 뭔가 마음이 안 드네. 하나같이 다 별로야. 내 맘에 안 들어. 됐어, 오늘은 그냥 포기할래. 이 집이 최고다. 아무리 봐도 이만한 집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만한 집이 없다. 그냥 불빛이나 만들고 놀아야지. 돌길이나 깔아야겠다. 아, 좋은 생각이다. 아, 저 비켜봐요, 레이싱님. 뒤에 베란다나 만들어야겠다. 뒤에 베란다 만들어야지. 27개. 조금 삐져나왔는데? 그냥 하자. 나 너무 귀찮다 이제. 베란다 만들자. 베란다를 만들러 갑시다. 어디 갔지? 내 술에? 새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어. 자,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죽을 뻔했다 씨. 자꾸 돌길에 걸리네. 와. 이거 나무 캐러 가야 되는데 나무 어떻게 해야 돼? 자, 나무로 캐 봅시다.
한 명이 필요한데. 서방이 노예가 필요한데. 일로 와서 같이 힐링하자. 억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넘어졌네. 헛둘 헛둘.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베란다? 몇 개 남았지? 여섯 개 남았다. 아, 손 아파.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영차, 영차. 아, 세찬 먹을 시간인데? 이거 바위 같은 거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지형 지음 같은 거. 어,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어. 벌거숭이야 뭐야 여기. 아주 맞는 일을 하고 있어. 체질이요, 체질.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 벌목 당해가지고 나무가 없네.
야. 다 했다. 울타리. 뼈 울타리 해볼까? 뼈가 나와 도니까 뼈 울타리 해야지. 어, 안 되나? 안 되네. 이제 뜨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높잖아. 아, 한층 높네. 보기 싫다. 어쩔 수 없지. 점프해야 되네. 아씨, 망했어. 베란다 너무 높아. 망했어. 잉 망했어. 나 안에 짜증나. 하기 싫어. 씨 망했지. 열심 나무 열심히 갖다 날랐더니 층이 안 맞아. 아, 뭐 마음에 안 드는 걸. 짜지. 잠깐 켤게요. 아, 이게 문제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베란다 안 예뻐. 어떡하면 좋지? 여기 나무 한 자씩 깔까? 바닥? 바닥 안 깔려. 여기만 되네. 방법 없네. 부들부들. 쩝. 뭐지? 에잇! 빌어보자 이씨. 다 빌어보자 이씨. 밥 먹어야 돼.
방법 없을까? 일단 다시 지어야 돼. 여기 뭐 깔 거 없을까? 아. 나무다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끼리 해놓는 건가? 여기 바닥을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아, 이 바닥 안 되겠어. 다시. 다시. 여기랑은 살짝 어긋나긴 해도 맞는데. 이 바닥은 안 되겠다. 이 바닥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약간 삐뚤데. 이렇게 계속 밤을 새는 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 똑같으려나? 이 정도인가? 그런데?
악기가 좀 낮은가 보다. 그래서 안 맞는구나, 똑같이. 예스. 이거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 그냥. 안 해, 안 해. 다 짱나. 이거 집 다시 짓지 않나? 이거 불가능이다, 이거 진짜. 아, 다시 짓는 게 빠른 것 같아. 아, 불 터져. 위로 올라와. 올라와 보세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쁘지가 않지. 나무 다 없애버려. 그래도 뷰가 이쁘지. 누가 저기다 울타리를 만들어. 아, 난가? 어, 내가 저 짓을 했나? 이제 좀 봐줄만한데? 베란다 짓고 싶은데. 베란다 짓기가 어렵다. 이 뼈대에서 다시 하려니까 진짜 어렵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딱 예쁘게 하고 싶은데. 하이. 와, 잡은다 이제. 너무 졸려. 아, 집을 하나도 못 꾸몄잖아. 다시 지으려니까 너무 이제 답이 없어. 너무 어려워. 아, 방법이 없나? 아, 집 손볼라니 끝이 없네. 크크크크. 토끼 가져가면 안 돼. 돌길이나 깔까?
그렇구나. 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 아우, 여기 어디야? 떨어졌네. 잘했어요. 어, 내가 이거 하늘 보여줄까? 위에서 보면 되게 이뻐요. 나 하늘 보고 맞지? 응. 아, 손가락 아파. 벌써 1시 넘었어. 잠이나 잘까?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아, 손가락이야. 왜? 왜 물음표야? 왜 좋았지? 무슨 일? 어,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아, 이거 고기 오래됐어. 써봤네. 아씨, 고기 써봤어. 나? 먹었나? 어, 나 삼겹살 구워 먹었어. 헐. 응. 아까 집에 올 때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었어. 가 간지럽네. 보름 찼나? 아. 아. 고마워요. 아, 착하다. 아, 나 밥이 없네. 남의 집 가서 밥 훔쳐 먹어야겠다. 어, 계십니까? 식사 좀 하러 왔습니다. 냠냠. 남의 집 거 훔쳐야지. 아빠. 자야겠다. 나 저기서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가질 못하겠네. 내가 나가면 이 방 없어지거든. 서버 내가 열어준 거라서. 일단 저장 한번 해야겠다. 너무 좋네. 저장 어딨어?
귀가 부었다. 요즘 귀걸이도 안 하는데 귀가 왜 부었지? 아, 염증 찼나 보네. 자야겠다. 얘기하고 가야지. 부모님 저장하셔요. 저 너무 졸려요. 저장하고 내일 오세요. 졸려서 자야겠어요. 귀가 아파. 귀가 부었는데? 갑자기 왜 부었냐? 귀걸이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 이 사람 저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알았지요. 어, 자꾸 간지러워. 이어폰이랑 상관없지 않아? 귀 밑에야, 귀 밑에. 귀걸이 뚫은데. 옛날에. 잠수신가? 세균 들어갔나봐. 자기 전에 소독하고 자야겠다. 나 여기만 오면 자꾸 옵치에서 하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자꾸 눌러, 숫자. 아무 생각 없이. 노래 한번 틀을까? 같이 듣고 싶은데? 아, 이분 봐. 되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봐. 우와, 여기 봐. 정원 있다, 정원. 3층은 아직 안 만들었네. 여기 2층은 식당인가 봐. 꽂을 데가 없네. 저기요? 부모님? 저장했나? 아이. 강제로 발이 묶였다. 그럼 저 사람 파일 다 날라가. 모아둔 게 없어져. 오늘 한 거.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뭐 오늘 파밍한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애들이 다 착해. 옵지처럼 막 이상한 애들 별로 없어. 다 나갔다. 나도 저장하고 나가자. 내가 마지막에 저장해주고 나가야 돼. 희한하네. 귀가 왜 부었지? 귀걸이 안 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갔을까? 이거 구멍 뚫린 대로 뭐가 들어갔나 봐. 세균이 들어갔나? 진짜 퉁퉁 부었네. 한쪽 귀가 퉁퉁 부었어. 뻘겋아. 아, 졸려. 왜 안 꺼졌지? 으짜. 손가락 아파. 클릭을 엄청나게 했더니 손가락이 아프네. 아, 1시 반이다 벌써. 고개를 다 뻗었네. 아니, 별이 안녕? 거기서 뭐해? 우리 귀염둥이. 업체 누구 있나 한번 볼까? 보기만 해야지. 역시 아무도 없네. 갑자기 와서 승질을 부리고 있어? 보기만 하지 않을 것 같아. 뭐야 그게. 너 변태구나. 변태. 너 벗는 걸 누가 본다고. 개풀 뜯어먹네. 내일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애들 다 찍 뻗었네. 신나게 놀더니만. 후, 뭐가? 응, 뭐가 거짓말이야.
아, 나 청소하는 거 좋아해. 근데 그만큼 어질러 펴. 청소하고 몇 시간 지나면 그대로 돼 있어, 다시. 나 완전 잘 어지러워 펴가지고. 옷도 아무 데나 막 벗어놓는 스타일이라. 벌써 손톱이 이만큼이나 자랐잖아? 손톱 잘라야 되겠다. 자자, 우리. 졸리다. 씻고 자자. 우리 수거하면 넣어야 된대. 귀찮아, 우리 수거원까지 가는 거.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자. 어깨 아파. 어깨 겁나 딱딱하다. 돌이야, 돌. 커피 먹던 거 남아서 이것만 먹고. 잘 준비를 해볼까? 또 일이 밀렸네. 내일 할 일이 또 늘었다. 방송을 하루 쉬고 일을, 밀린 일을 싹 해야 되는데. 손톱이 창백해. 야, 원래 손톱이 하얀 게 정상은 아니지. 약간 핑크빛이어야 되지. 나 손톱이 너무 하얘 생기가 없어. 이렇게 하얀면 좀 비정상 아니야? 저 싸걸로. 이렇게 하얄 수가 있나? 심각한데? 손톱이 왜 이렇게 하얗지? 생기가 없어, 손톱에. 너네도 그래? 손에 피가 잘안 통해서 그런가? 나 손바닥도 하얘. 엄청 하얘. 생기가 없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나 피곤한 게간 때문인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내 간은 침묵의 장기잖아. 내가 아무리 간이 아파도 알 수가 없잖아. 그래? 영양실조일 수도 있겠다. 나 지금 그 생각했어. 맨날 코코팝스밖에 안 먹는데. 근데 코코팝스에 뒤에 보면은 막 비타민도 들어있대. 빈혈은 없어. 빈혈은 늙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이 멍청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지. 진짜, 씨. 손가락 필 뻔했다. 아, 손가락 필 뻔했어. 코코팝스에 비타민이랑 칼슘이랑 이런 거 있다 그랬는데 이상하네. 아, 나밥 진짜 집에서 몇달 만에 먹은 것 같아. 한두 달 만에 먹었나? 한달 만인가? 대기업에서 만든 건데. 엄청 소량이라고? 아니야.
코코팝스 내가 뚜껑 열어놓고 오늘 봤네? 이거 봐, 코코팝스 30g이랑 우유 200ml를 먹으면 단백질이 7g이래 비타민C가 27mg 사과 2개 반 먹은 거래. 그리고 달걀 1개 반 먹은 거라는데? 근데 내가 보통 이거 먹으면 코코파스를 이거 먹을 때 한 두 그릇 먹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코코팝스를 계속 부어 먹어. 붓고 먹고 붓고 먹고 붓고 먹고 어 다 먹었어 하면 우유 한 번 더 붓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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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러면은 한 우유 한 아니 사과 한 여섯 일곱 개 먹은 거 아닐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해지기 쉬운 11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었대. 이거 봐. 엄청 좋아 보여. 엄청 좋아 보여. 비타민이랑 무기질이 들었대는데? 자연에서 온 곡물을 수확했대. 이거 봐. 건강함. 쌀 들어있어. 여기 쌀 들어있어. 밥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봐봐. 쌀 어딨냐? 어딨지? 보여? 잘 안 보이지? 이거 거울 모드라. 어, 밥하기 귀찮아. 쌀도 늘었고, 메가 액기스도 들었어. 그리고 나머진 다 설탕, 코코아. 어,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 농심 켈로그. 대기업에서 만든 건데. 좋은 것만 드려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영양실조. 내가 그래서 기운이 없나 요즘에? 나 요즘에 이렇게 기운이 없나 몰라. 햇빛을 안 봐서 그런가 집에 기운이 안 좋은가 생각했는데 그냥 밥을 안 먹어서인가? 난 또 집에 음기가 가득 차가지고 안 좋은 줄 알았지. 간이 안 좋았대. 아니야.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지. 간이 안 좋을 순 없는데. 그런 거구나. 어째 요즘에 그냥 기운이 없더라고. 매사 그냥 피곤하고. 잠도 자꾸 설쳐. 자꾸 꿈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 자꾸 꿈에서 업치해. 너무 피곤해. 요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렇다고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어. 피곤해가지고. 점수 떨어져서 그런 거래. 아씨, 너무 스트레스 받나 봐. 근데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서. 게임 재밌어서 자꾸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아. 일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아. 아, 그리고 요즘에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안녕. 재미있게 한다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래. 내 손에서 라면 스프 냄새나. 아니 이거 한복이야. 아 아니구나. 이거 삼겹살 냄새다. 내 손에서 삼겹살 냄새나.
아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거 한복이라 엄청 불편해. 이거 위로 잘 안, 이거 잘 안 돼? 이거. 이거 손, 돌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손에 아까 삼겹살 먹고 손에 막 기름 엄청 튀었거든. 그래서 삼겹살 냄새가 나네? 먹어도 될 것 같아. 손에서 맛있는 냄새나. 졸려서 이거 갈대가지 같대. 아, 이 아저씨가. 사람들이 맨날 나보고 피곤해 보인다 그래. 진짜 피곤해 보여? 피곤하네. 오늘도 그냥 대충 거실에서 자야겠다. 아, 다크서클이 이게 몇 년 돼가지고 안 지워져. 아, 진짜? 그건 지루해서 그래. 네가 지루한 거야. 아, 웃겨. 여기에 뿌니까지 있으면 옛날 멤버들이네. 잘 살고 있나? 뿌는? 그녀의 모이라가 그립구만. 모르니까 한 말이야. 나도 알 수 없어. 아니야, 나 커피 먹어도 잠 잘 자는데? 이거 먹고 바로 잘 거야. 아, 그러게. 다들 힐러밖에 없어. 서방이 쟤도 힐러하고, 싸우리도 힐러고, 하이투도 힐러고, 나도 힐러고, 같이 할 수가 없어. 다 힐러라서. 언제 같이 하나. 아, 맞다. 요즘 하이투님 탱 잘해. 나 브론즈 갔다 왔다? 아까? 아까 브론즈 찍었어. 그치. 갔다가 다시 실버 올라왔어요. 그리고 껐어. 1500점이야 지금. 1504점. 아, 그래? 원래 요즘에 맨날 그 머시깽이지? 듀오 하시는 분 있잖아, 나랑. 나랑 맨날 듀오 하시는 분 아나 유저야. 엄청 잘하잖아. 근데 맨날 12시면 가셔가지고 오래 못해. 몇 판 못해. 많이 해야 4, 5판 하려나? 오늘도 2판밖에 못했어. 오늘도 난
실버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겠지만 골드 다시 가고 싶다. 어, 하이투님은 나랑 픽이 겹치지. 어? 찍게 보면 머리 스타일이 떠오른다니? 내가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메르시를 겁나 잘하는 것도 아니야. 한 시간밖에 안 했어? 맞아, 하이투님 자리야 좀 해. 잘 죽지도 않고. 자리야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1500점대. 아, 옥체하고 싶다. 근데 너무 피곤하다. 또 혹시 내일 월요일이잖아. 아, 월요일날은 방송 쉬어야 되겠다. 어, 메인탱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싹두기가 하려나? 싹두기가 웃고 있다. 에임 연습을 겁나 해가지고 딜러를 할까? 라인 할 거야? 응? 아니, 에임을 못 찾겠다. 나한테 맞는 에임 찾는 게 너무 어렵네. 아유, 거기는 점수 세 자리 때 봐도 상관없어. 힐러만 점수 높으면 돼. 아니, 브론즈를 가니까 브론즈 실버 구간은 애들이 너무 못해. 막 이상하게 애들이 뭐랄까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싶어. 딜러도 못하고 브론즈 실버 구간은 애들 못해 너무. 너무 못해. 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너무 웃겨. 아, 웃겨. 자스트 채팅 바꿔놔. 이제 같이 할 딜러들도 없어. 나랑 같이 하던 딜러가 플레이였는데 나는 이제 1500점이잖아 같이 할 수가 없어. 맞다, 사울이 너도 나랑 같이 이제 못하지 않아? 내 점수 때문에? 1000점 차이 나서? 아,
크크. 빠빠. 잘하면 망타되는 방송이래. 그래? 그러면 천정까지는 떨어져도 되는 거네.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나. 아니, 내가 브론즈에서 골드까지 올린 것도 대단한데, 골드에서 브론즈까지 다시 오는 것도 웃기다, 근데. 이거 작년 거부터 편집하면 진짜 웃기겠는데? 파도 타는 맛이네. 막 사람들은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러던데, 자기는 다이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대. 멸망급이래. 맞아 맞아 맞아. 오늘도 그지 같았어. 내 멘탈 탈탈 털렸다고요. 쌍욕이나 먹고. 아, 그냥 혼자 하면은 꼭 애들이 쌍욕하는 애들 만나.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나? 아유씨, 열받네. 빠데 가서 연습해야 되나? 아, 그래? 또 빠데에서 몇백 시간 또 연습해야 되나? 아우, 지겨워. 맞아, 반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건데. 근데 자유 경쟁하니까 재미없는 게 애들이 다 딜러만 잡아. 근데 항상 보면 다 딜러가 문제예요. 근데 딜러 한 명이 겁나 잘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포커싱이 안 돼서 그런지 점사가 안 돼, 점사가. 쟤는 쟤 때리고 얘는 얘 때리고. 나는 상대팀 힐러 때리고 있고. 엉망진창이야. 꺼져. 아니, 다 할 줄은 아는데 다 잘하질 못해서 그런 거지. 젠야타는 못하고. 젠야타는 너무 어려워, 에임키라. 루시우도 기본밖에 못하고, 그 좀 응용법을 모르고. 다 못해, 다 못해. 야, 접자. 게임 접자. 아, 맞아. 두 개는 그나마 이해도가 있지.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니까 또. 모이라랑 메르시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쉬운 캐릭이라. 아휴. 순발력이 없어서 안 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메르시를 또 응용을 하면 또 어려워. 다 짜증나. 시기에 다 짜증나. 그래? 네.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그냥 메르시 할 거야. 아니, 아까 나 진짜 웃겼던 게, 아까 경쟁을 하는데 아나랑 아나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아나한테 힐을 꽂아줬어. 근데 1분이 지나도록 지네 둘이 뭐 별판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가가지고 총질해가지고 아나 죽였잖아. 아 답답해 애들 보면 씨. 아 혈압 올라. 그 브론즈 구간은 그렇다고 서로 못 맞춰. 아 서로 맞추질 못해.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들 막 싸우고 있는데 아나랑 아나가 마주친 거야.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마주쳐가지고 겁나 싸웠어. 몰라. 몰라. 그 브론즈 구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땐 그랬지 뭐 이런 거지 뭐. 아 메르시 힐도 너무 많이 안 차는 것 같아. 별로야. 아 아나가 제일 좋아 보여. 그 다음에 좋은 힐러가 뭐가 있을까? 아나랑 제일 잘 맞는 힐러가 누구야? 맞아 힐량 50은 너무 좀 거시기해. 몰라? 젠야타는 모르지. 나도 복귀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어. 아나랑 같이 힐하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연습해보자. 바티? 바티 점프를 잘 못하겠어. 아 그래? 아 그거 빼고 다 괜찮다고? 선수하는 거 가끔 보는데 걔네들은 맨날 하는 게 똑같던데. 그러면 루시우잖아. 수비공이면. 그거 말고 또 있어? 루시우 은근 어려워. 타고 가가지고. 주지승. 아, 야타는 진짜 에임캐잖아 걔가. 그렇구나. 옛날에 브리기테 재밌게 했었는데. 저번에 어떤 애 브리기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엄청 잘하더라. 아 그래? 콩. 뭘 하면 좋을라나? 뭘 잘하면 좋을까? 2시에 꺼야겠다. 그거 뭐냐 야타 그거 표시해 놓으면은 두 배야? 딜이? 넌 아는 게 뭐니? 더 아픈 건 누구나 다 알아. 자 골라. 골라. 힐러가 많지도 않아. 꼴랑 이거밖에 없어. 뭘 잘하면 좋을까? 하이. 자기 전에
앞으로 연습한 힐러를 고르자.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결국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나는 못하지 않을까? 너무 에임인데. 근데 얘도 에임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넌 완전히 치유됐다. 엄지 접재. 루시우나 모이라? 모이라가 낫나? 숲으로 끌려간대. 여기는 에코.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요. 치료해드릴게요. 무을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거리를 벌리는 게 잘했어요. 안 한대. 제가 강태로 막아볼게요. 너 죽지도 않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잘하는 애보면 진짜 멋있긴 하던데. 혈통 방어야말로 최선의 공격이지. 제가 봐드릴게요. 건설 소장.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는 뭐죠? 아나도 재밌긴 한데 던지는 걸 잘 못해. 적을 처치했다. 잠이 오지? 요즘에는 행글라이더 타고 다녀. FPS를 안 해봤지. 이게 처음이야. 아닌가? 안녕. 서든어택을 했으니까 처음은 아닌가? 두명은 동시 처치. 할 시간이야. 고통이 밀려올 거다. 70도 꺾어서 해야 된다고? 70도면 어느 정도죠? 이게 45도인데 70도면 이 정도? 서든? 몇 번 안 해봤는데? 어? 얘 붕 떠있어! 얘 왜 붕 떠있지? 아씨 튕겼네. 몇 번 안 해봤는데? 한 일주일 했나? 오오
그게 그런 거야. 그냥 리니지 할 때 수요일 날 정기 점검이었거든. 그래서 정기 점검 하는 동안 서든 어택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봐서 못하는 건가? 잠깐 눈이나 붙여.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이고. 이거 봐라. 아, 이거 봐라. 이런 거 주면 이렇게 봐. 이거 에임이 바보가 된다고. 이런 거 주면 당황해서. 아, 자꾸 병 맞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안 되네. 조용히 있어. 에임 보이시는 거 맞죠? 잠깐 눈이나 붙여. 오. 아, 어디로 던진 거야? 시간이야. 표시되어 있잖아, 여기 중간에. 왜 안 돼? 잠이 오지? 목표 제거. 왜 안 되지? 안경 맞추러 간대. 좀 아플 거야. 잘 시간이야. 오오오, 맞췄어. 움직이는 봇을 맞췄다. 아씨, 이게 안 돼. 넌 강해졌다. 돌격해. 날 막을 순 없어. 넌 강해졌다. 돌격해.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수면총도 어렵다. 고통이 밀려올 거다.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있어. 잠깐 눈이나 붙여. 그걸 아는데 마음 같지가 않네. 자꾸 잘못 누른다. 잠들어라. 잠이 오지? 멀리, 저 멀리 있는 애들. 아, 안 되네. 날 막을 순 없어. 할 시간이 고통이. 오, 저거 진짜. 땅바닥으로. 아, 점프하면서 던지라고? 알았어. 어른들 말씀. 아, 틀린 게 하나도 없단다. 잠이 오지? 오오오됐다. 아,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재우는 게 어렵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아, 땅바닥. 땅바닥, 자꾸 땅바닥 돼. 아, 또 튕겼어. 나에게 맞는 캐릭은 무엇일까? 적 추격. 추격하다.
얜 절대 안 돼. 아나가 재밌는데 어려워. 바티도 쉽지 않은 캐릭이야. 기현이 나는 메르시밖에 없어. 다 예측으로 던지는 거였어? 아 근데 그렇게 잘 던지는 거구나. 넌 강해졌다. 돌격해.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어요. 떠다 떴다 비행기. 아 이거 안 돼. 됐구나. 예측이었구나. 목표물 제압. 절 믿으세요. 난 그냥 메르시 할게. 답이 없다. 그냥 메르시 하자. 그냥 메르시 고수가 되자. 시점 연습이나 하자. 그러니까 힐러는 왜 자꾸 하향 시키고 캐릭도 별로 없냐? 탱이랑. 넌 강해졌다. 돌격해. 절 막을 순 없죠. 잘했어. 피곤해 보이는데. 떴다 떴다 비행기.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황하면 그런 거야. 당황하면 정신이 없어갖고. 나 못해 못해. 1대1로 안 돼. 무슨 힐러랑 1대1을 한대. 저 에임도 안 좋은데. 아 힐 꽂고 나 주변 둘러봐. 우린 호흡이 잘 맞는군요. 근데 너무 정신 없으면 그게 안 되긴 하더라고. 제가 곁에 있어요. 아, 나 잘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해. 나 며칠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 응, 알았다. 이게 좀 안정적이면 나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하는데 전부 다 피가 없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좀 나 좀 안 피곤할 때 같이 게임해야지. 피곤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 이씨 메르시 원챔 가자 그냥. 이씨. 반가워요. 제거 완료. 겐지 복제 개시. 아 이게 안 돼.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인격 매트릭스 원상복. 불안하게요. 적응하지 않으면 지쳐지실 거죠.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집중하시죠. 그러면 누구를 위주로 살리면 좋을까? 공격 궤도 변경 중. 강화 중. 마음에 드는데요? 우린 호흡이 잘 맞는군요.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복제 개시. 여기 아래에서 슛점하는 걸 못하겠어. 아 이거 봐. 이거 안 돼. 아, 또 튕겼어.
날자. 오, 여기 풍경 좋은데? 그러게. 공격 시스템 향상. 아주 잘하셨습니다. 뼈뼈. 어, 왜 안 죽지? 아씨, 아씨 뭐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가까이 있으면 10점 안 돼. 어, 되네. 타이밍 맞추기 엄청 어려운데? 그냥 메르시해 메르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냥 전부 다 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이라고 제이라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엄청 정신없게 했었는데. 일단 원숭이가 오면 미치겠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원숭이가 짖어버리면 답이 없어. 그렇긴 하지. 잘하는 애들 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잘하는 애들은 다 슛점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먹었다. 커피 다 먹었다. 이제 나 잘래? 자자. 굿나잇. 아나가 잘하면 편하게 하지. 응. 나 잘래. 오늘은 10시간 넘게 잘 거야.
바이바이. 내일 봐요.